여주시장 이향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신 위원장님 비롯하여 이정효 계장님 그리고 27길의 이정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뭐 동네 일을 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보람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사고길이 조강천 표창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상 받았다고 소감 얘기하는 건 오늘 처음 같아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예,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후배 이장님들을 제치고 제가 박대에서 가버난 상을 받게 돼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유식 정동면 이장협회 회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상해 매장 이유식입니다. 온 산하가 푸른옷을 벗고 평양 새색의 밝고 아름다운 가을옷으로 갈아입은 12월 초입에 2021년도 점동면 이장 직무연천회 개최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향진 여주시장님을 비롯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점동면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된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위기로 우리가 평소에는 당연시하게 누렸던 모든 생활 모습들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염병이 없는 일상의 시기였다면 오늘 개최하고 있는 점동면 이장 직무 연천에도 여주시 이장협의회 회원 전체가 모여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간의 고생을 함께 격려해주는 보다 큰 화합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의 시간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속 PCR 검사 시행과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시민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정부의 단계적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길고 긴 코로나19의 지루하고 어두운 터널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깜깜한 어둠을 뚫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새벽 아침 따스한 햇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분들께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동면 이장 직무 연천의 행사 준비로 고생하신 이장님들 및 관계자분들 또한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 그리고 무한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는 그런 구체적 일들을 시장인 저와 마을에서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이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한 2년여에 걸쳐서 마을에 안 오시고 하니까 총기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마을회관이 좀 더 열려서 어른들이 좀 활기 넘치는 예전 생활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의 구체적 영향이 어떤지도 오늘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황을 돌아보는데 저 과감없이 막 이야기를 해서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저 현장을 돌아보면 아 마을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이런 데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장님들께서 마을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얘기도 해주시고 또 여주시의 미래를 위한 얘기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마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여주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런 이야기 또 우리 면이 또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 면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경서 자치단과장님 우리 연합회에서 또 많은 또 의견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열린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한덕우 회장님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린 것은 우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에 이렇게 지탱하다 오다 보니까 우리 분들이 너무 시중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사는 동네 7개부락인데 주간보호센터 가는 사람이 한 10여 명 돼요.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 그게 우리 7개부락만 아니라 각 동네 다니다 보니까는 우울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여러 명 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 혼자 뭐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시장님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세월이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지금 노인 문제가 앞으로 크게 지금 대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칠계리에서 지금 가남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분이 그 보험고차로 하나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저보고선 뭐 어떻게 얘기하라는데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세월이 가서 코로나가 얼른 없어지기 전에는 가뿐하게 이렇게 댕기면서 보면은 저 노인분들이 불쌍해요. 근데 이걸 우리 뭐 시장님한테 한번 부탁해도 안 되는 거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거고 의원님들한테 해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면 노인분들이 치매가 안 오고 우울증이 안 오나 이것 좀 우리 저 의장님 시장님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리가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적인 감리가 아닌가. 네. 늘 상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인 곳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근데 인사 한 말씀씩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서 논의하시고 그런 게 옛날 같지 않으세요? 저희는 돈을 지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런 해결을 하던가 네. 그런 저기가 없나? 네. 이장님께 안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자기네 땅을 다 찾겠다 그랬는데 이게 네. 가능한가? 도로는 사실은 사도들이 많아요. 개인 이거 우리 동네 분들이 아이 그래요 우리 옛날에 도로 내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 양해를 구했거든요.